포로시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5쪽의 포로시대를 저희가 보면 거기 그림이 아주 재미있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막 그 물에 빠져가지고 꼬르륵 하면서 뭐 숨 쉬던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리에 보면 이렇게 큰 이렇게 족쇄같이 이렇게 큰 게 이렇게 묶여 있는데 실상 그것은 불순종과 교만의 새덩어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포로 시대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는가?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교만의 결과가 바로 이 포로 시대로 하게 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거기에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이 있는데 이 시편 137편은 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있었을 때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리게 돼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그 갈급함과 그 간절함, 목마름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영적 갈급함만큼이나 또 그들에게 힘들었던 것은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생활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직장도 바벨론 왕에 의해서 얻어지게 되고 또 그들의 가정도 그렇게 얻어지게 되고 또 집도 다 이렇게 그래서 바벨론의 제사장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인 무시함을 당하고 영적인 자존감의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벨론에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 회당이라는 것이에요. 회당이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마을회당과 같은 거예요. 우리 농촌에 마을회당과 같은데 이 회당에 모여서 교육을 받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린 건 아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나눴던 그 회당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제도가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생기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포로 시대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춘기 때 이제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가장 편한 사랑이 짝사랑이라고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혼자 좋아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혼자 버려도 되고, 아니,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냥 뭐 이렇게 다 하는 게 이제 뭐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 근데 아무튼 사랑을 하면 모마리를 하게 되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랑이 잘 열매를 맺고 잘 진행되면 좋은데 깨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지고 방에 들어가서 아주 나와 있는 뭐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근데 그 기간을 거치면 이렇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나무의 나이테가 그려짐으로 해가지고 나무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실상 우리가 아프고 나면 성숙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고난을 통과해내면 많은 부분이 있죠. 우리가 뭐가 많이 났었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이렇게 시냇가에 흐르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해서 그게 나중에 무뎌져가지고 반들반들한 그런 그 돌이 되어진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포로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뭐 제가 막 광신자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기도원에 좀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었어요, 한번. 먹고 그런 생각을 한 제가 기특해가지고, 아 훌륭하네, 그런 생각도. 근데 곧바로 갈 기도원이 없는 거예요. 북경엔 기도원이 없거든요. 기도원이 없어요. 만약에 서울에 하나, 뭐 부산에 하나, 대구에 하나, 광주에 하나, 뭐 제주도에 하나 이렇게 우리나라의 교회를 다섯 개만 세워놓고 다섯 개만 있고 그 다섯 개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만약에 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그것이 뭐 상가에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제가 93년도에 처음 이제 94년이군요. 94년도에 처음 중국에 갔을 때
마음 놓고 찬양도 못 했었어요. 차 타고 어딜 가면서 노래도 못 부르고 기도도 눈 뜨고 해야 되고 말이죠. 그런 제가 갔던 곳이 그런 곳이었는데 답답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영적인 눌려있는 게 힘이 드는지 몰라요. 포로시대는 바벨론의 포로시대는 그런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줄거리 요약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 신앙적 성숙을 이룬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영적인 타락,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결과로 결국은 나라를 잃게 되죠. 나라를 잃은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이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를 사모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죠. 포로 시대에는 세 가지 주요 개념이 있습니다. 주요 개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로 생활의 예언, 포로 생활의 현실, 포로 생활의 의미. 예, 여기 보면 포로 생활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포로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의 예언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적 타락의 결과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라고 줄기차게 예.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영적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영적 타락의 결과. 모세로부터 모든 예언자에 이르기까지 영적 타락에 대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야기합니다. 축복. 너희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너희가 만대에 이르기까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3, 4대에 이르러 그 저주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세겜이라는 곳에서 오늘날 너희는 너희의 택할자를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찌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을 해줍니다. 영적인 타락,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이 곧 너희의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축복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 예언자들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때 오게 되어지면 그 예레미야로 하여금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그 중간 지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은 바벨론의 침략은 유다의 영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받아들이고 포로 생활까지 감수하자. 다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70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그 이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예레미야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실제 예언자들이 그들의 삶이 참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도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다음이 있는데 슬프도다 예루살렘 성녀 하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의 감정이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으면서 눈물이 나면 여러분이 감정이 그럴만한 이렇게 쓸만한 거고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너무 무뎌진 거는 굉장히 슬퍼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는 자기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레미야에게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70년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예레미야 25장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그러하여 영영히 황무케 하되. 예, 여기 보면 이 온 땅은 유다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이 유다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그것이 너무 황폐하게 되므로 너에게 논란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가 70년 동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70년. 이 70년이 이게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예언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싸우지 마라. 바벨론이 쳐들어온 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다. 심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로 그냥 끌려가자.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70년이 지나면 우리가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근데 이 70년이라고 했던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를 나중에 누가 읽게 되냐면 다니엘이라고 읽게 돼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인데요. 우리 다니엘 9장. 에스겔 다음에 있죠? 다니엘 9장. 9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책을 읽었어요. 밤에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가 예레미야를 읽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했던 예레미야의 그 이야기 70년이 되면 마치리라 돌아오리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맞지? 그러면 왜 이 70년이라는 게 나왔을까? 70년이 나왔을까? 우리 레위기 26장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400년 지나고 나서 또 왕정시대 지나고 나서 단일왕국시대 지나고 나서 그 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미 모세 때 황무케 되어짐이 예언되어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갈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레위기 26장 3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쉬어야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모세가 썼던 레위기에도 이미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열방 가운데 흩을 것이다. 너희의 땅이 황무하게 되고 너희 성읍이 황폐하게 되어지는데 너희가 떠나서 대적의 땅에 거하는 동안에 그 땅, 예루살렘 그 땅이 뭘 누린다고요? 안식을 누린다. 쉼을 누린다. 그래서 안식시에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식년이 뭐예요? 그 6년 동안 밭에서 소출을 거두고 7년은 그 밭에서 소출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시대 때 1년 농사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안식년이 없이 그들이 400년의 긴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을 열방의 흩음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 땅을 황무하게 되는 거예요. 황무하게 되는데 70년 동안 황무하게 되어서 그 이전에 갖지 못했던 안식년, 쉬어야 되는 그 쉼을 이 포로 기간 동안에 갖다는 거예요. 갖는다는 거예요. 안식년을 취약했다는 거예요.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실상은 자그마한 부분이지만 거기에는 너무나 엄청나게 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70년이라는 그 연수를 다니엘이 포로 생활 가운데 읽고 말이죠. 예레미야는 죽었는데 다니엘이 읽고 희망을 갖는 거 아니에요?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 데이비 브레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미국 분이세요. 미국에 인디안 선교를 했던 분이세요.
인대한 선교했는데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인대한 선교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이 데이빗 브레이드가 죽었는데 그 죽음, 이 데이빗 브레이드의 죽음을 가장 슬퍼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 그 이제 그 연애를 했으니까 약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혼자죠. 약혼자가 굉장히 슬펐어요. 약혼자가 자기 사랑하는 약혼자가 죽었으니까 약혼녀가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이 약혼녀가 슬퍼하는 그 슬픔을 보고 누가 또 제일 슬퍼했을까요? 예, 뭐 아빠죠. 왜냐면 딸 사랑, 아빠 사랑 아닌가? 아무튼 뭐 부모님이 제일 그래서 자기 딸이 너무나 막 슬퍼하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 데이빗 브레이더가 썼던 일기가 있어요. 그 일기하고 또 이 아빠가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분인데 그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었던 그분이 자기 딸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그만 책자를 만들었어요. 데이빗 브레이더의 그 유작을 그러니까 일기와 자기가 거기에 몇 가지 첨글을 써가지고 냈어요. 그것이 우리 그 크리스찬 상가에 거기서도 나왔어요. 데이빗 브레이더의 생애와 일기인가 그런 제목으로 나온 게 있는데 근데 아무튼 데이빗 브레이더의 일기를 썼어요. 이게 자그마한 책이에요. 자그마한 책인데 그것을 발간을 해가지고 딸을 위로하고 또 위로를 받고 그랬는데 그 책이 미국에서 있는데 그것이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영국으로 건너가서 그것을 누가 읽었습니까? 윌리엄 켈리라고 하는 한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 읽었어요. 이 구두 조각을 기어가지고 세계지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졌던 윌리엄 켈리라는 사람이 그 데이빗 브레이더의 일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아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당시에는 잘못된 예정론이 있었어요. 뭐냐면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했어요. 그 운명론적 결정 그 예정론을 가졌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서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게 예정돼 있으면 그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잘못된 것이 팽배하던 시기거든요. 그럴 때 이 윌리엄 켈리가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졌는데 두 권의 책 하나는 그 이 저 풋성장의 항해 일기라는 그런 책하고 이 데이빗 브레이더의 일기를 읽고 윌리엄 켈리가 선교에 헌신하고 인도로 가게 됐어요. 그거 이 윌리엄 켈리라는 사람이 인도로 떠나는 날 그것이 곧 개신교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윌리엄 켈리를 계기로 해서 영국 해외 선교회가 섬기고 또 나중에 그걸 보고 또 미국 해외 선교회가 섬기고 그 개신교 선교가 열어지는 계기가 되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데이빗 브레이더라고 하는 젊은이는 그냥 인디언 선교를 하다가 그냥 짧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냥 죽은 거 빼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 관련된 책을 쓰게 하고 그 책을 읽고 또 다른 사람이 헌신하게도 되어지는 오늘날도 많은 젊은이들이 그 책을 읽고 또 헌신하기도 되지죠. 그가 예일대를 다녔던 학생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있게 했냐면 예일이 기독교 계통의 학교였는데 교수님들 보러 믿음이 없는 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이 그 데이빗 브레이더가 그 학생들한테도 지적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겨우도 교수님들이 목사님들도 있고 그러는데 자꾸 학생이 신앙 없다고 막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잘랐어요. 잘렸어요. 그래서 인단한테 가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 생애는 막 폐렴 그런 걸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쓰신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70년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는 고통을 받아서 애굽으로 외국에 이제 끌려가거든요. 끌려가서 결국은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썼던 70년의 그 생애가 결국은 70이라는 그 책자에 나오는 그 기록을 반열이 보고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요셉이 자기의 해골을 명하여 이 뼈를 가지고 나가라라고 하는 그 유언으로 말미암아 430년의 애굽의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꿈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 우리를 보고 꿈을 가져야지, 우리를 보고 절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얘기했나요?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제일 처음 암송했어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이전 것보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걸 왜 암송했냐면 교회 이제 성경학교 여름성학교 때 처음 이제 갔거든요. 갔더니 거기서 선생님이 아마 대학생 선생님이에요. 보조 임시 선생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성학교 때 이렇게 오신 그분이 예쁜 연필 하나 들고 그랬어요. 저도 한 8명인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얘들아 성경 하나 외울 때마다 연필 하나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외우라고 한 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연필 타려고 교회에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도 그거를 외웠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거 외워가지고 지금까지도 외우잖아요. 그 연필은 사라졌지만 그 말씀은 남았는데 그런데 아무튼 제가 처음 외운 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요. 그 앞전에 다 우리가 손으로 쌓은 이 장막이 무너질 때가 돼.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장막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5장 첫 부분에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다가 이제 그 5장의 이야기인데 5장 17절은 뭐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새로운 창조를 하는데 그 창조가 이례적인 창조가 아니라 늘 우리에게 새 창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나 여러분의 현재를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제한하지 마세요. 내가 이래서 안 됐으니까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상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현재가 전부라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좀 좌절되어집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자그마한 것이 엄청난 큰 것을 한 것. 네비 브레드의 작은 생애가 큰 일을 이루는 것처럼 실상 우리들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실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볼품없이 보여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어떻게 조감하실지 진짜 알 수 없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포로 생활의 현실. 근데 이 포로 생활의 현실이 약간 좀 달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질적 환경은 좋았으나 영적으로는 슬픈 생활이었다. 이 애굽에서의 포로와 바벨론에서의 포로는 전혀 좀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애굽의 포로는 진짜 노예예요. 진짜 포로로서 노예로서 아주 비참하게 살았던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이었고요. 바벨론에서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 식민 정책이 그 정복한 나라의 왕족들이나 왕족의 자제들이나 그 다음에 똑똑한 귀족이나 그런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잘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친 바벨로나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중국에 중국이 이제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의 뭐 13억 뭐 14억 뭐 15억까지 되게 굉장히 많거든요. 실상 중국이 사람이 많아서 대학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북경에 있는 북경에 거주하는 대학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뭐 인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들 중국의 기독교인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보다 많은 거 아세요? 훨씬 많아요. 단지 퍼센티지로 따질 때 안 되는 거지 저희 나라보다 훨씬 많거든요. 중국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뭐 제가 중국에 있다 와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동양의 기독교 역사는요, 중국의 기독교 역사예요, 실상. 일본과 중국에 먼저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도 실상은 중국을 거쳐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던 거고,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을 우리가 좀 겸손하게 이렇게 봐야 돼요. 거기도 훌륭하거든요. 단지 지금은 약할 뿐이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가 열악하고 힘이 들고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극복해 내면서 있는 게 또 참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교회들마다
아주 오랜 그런 전통적인 교회들은 실상은 문화대혁명이나 그런 박해들도 이겨나갔던 그런 교회들도 또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는 어땠냐면 실상 육체적인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의 직업이 많은 거가 뭐가 있죠? 되게 우리가 어떻게 알려져 있죠? 유대인들 보면은 어느에 많이 진출해 있죠? 금융 쪽에 많이 갔거든요. 세계 금융을 움직인다고 해요. 경제. 여기 보면은 그 저 베니스의 상인에도 보면 유대인이 뭐로 나오죠? 고리대금업자로 나오잖아요. 뭐 고리대는 나쁘게 말한 거고 이제 은행이죠. 은행과 같은 건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에게 이 바벨론 왕이 주었던 직장이 뭐냐면 은행이었어요. 은행. 고리대금하는 이런 거. 은행처럼 이 돈을 만지고 주물럭하는 것처럼 좋은 직장이 없어요. 좋은 혜택을 줬어요. 또 좋은 집을 줬어요. 우리가 보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조가 세 번 바뀌어도 그가 쓰임을 받고 말이죠.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다니엘에게 뭐냐면 왕의 산의 진미를 주지 않습니까? 먹으라고 하고 키우는 거예요. 왕궁에서 자라게 해주는 거죠. 굉장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어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나 실제 영적으로는 피폐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발강가 그들이 강가에서 우리가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그곳을 향하여 울었도다. 우리가 수금을 걸어놓고 수금을 치며 노래해야 될 그때 수금을 걸어둔 채 한다는 거죠. 그런 슬픔이 있어요. 물질적 환경은 좋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슬픈 그런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요로워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요 다음에 보게 될 포로 귀환 시대가 있는데 바벨론은요.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로 갈 때 귀환할 때 보면 한 번에 다 가지 않아요. 몇 번에 걸치냐면 3차에 걸쳐서 가게 되거든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가게 되는데 근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요. 몇 차에 걸쳐서 출애굽하죠? 한 번에 다 나오는 거예요. 왜? 너무 고달프니까 가자 그럴 때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벨론은요. 왕이 너희들 가라 그랬어요. 이 애굽은 모세가 바로하고 막 싸우고 마지막엔 안 돼서 장자의 재앙을 내려서 결국은 나왔는데도 다 나왔는데 바벨론은 왕이 가라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라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여기가 좆싸움이 이렇게 돼.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중에 가게 되었는 거죠. 강제적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포로 생활의 현실의 부분에 분명히 그런 것이 있어요. 물질적 환경은 좋지만 영적으로는 슬픈 생활이었다.